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시고 계시죠? 네. 완행 스위스버스에서 다음 주에 가장 기대되는 실적 기업들이에요. 다음 주 보면은 이제 굉장히 본격적으로 실적들이 쫙쫙쫙 나오는 것 같습니다. 월요일 날부터 한번 보죠. 월요일부터, 장 전에 코카콜라. 네. 코카콜라가 실적 발표를 합니다. 자, 코카콜라는 다른 거볼 필요 없어요. 앞으로 그 가이던스만 보시면 됩니다. 가이던스가 굉장히 강하게 나올 것이냐. 왜냐면은 이 코카콜라 이런 데는 이그 경기가 오픈이 되고 각종 뭐 레스토랑, 뭐 쇼핑몰 이런 먹거리, 뭐 그다음에 야구장 이런 것들이 다 오픈이 돼야 실은 매출이 확확확 늘어날 수 있습니다. 코카콜라는 이제 가이던스를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로지스, 요거는 이제 부동산 관련된 회사인데, 요거는 뭐 부동산 경기가 워낙 핫했기 때문에 뭐잘 나오겠죠, 그쵸? 그 다음에 뭐 뱅크 이런 것좀 있고, 뱅크 오브 메린 있고, 뭐 올드, 다 뱅크예요. 올드 내셔널 뱅크. 요건 모르겠어요, 지는. 예. 그 다음에 장 마감 후에는 IBM 있습니다, IBM. 자, 이건 옛날 옛적 진짜 그 유명한 IBM이죠. 근데 계속 이거는 주가가 아마 차트를 따로 해 보시면은 계속 몇 년간 횡보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적이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로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선 별로 없어요. 물론 이제 최근에 CEO가 교체는 됐는데 뭐 얼마나 턴어라운드가 이제 뭐 진행이 되고 있는지는 좀 지켜봐야 할것 같아요, 그렇죠? 그다음 유나이티드 에어, 자, 요거는 어차피 뭐 항공 업계 뭐잘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리오프닝도 잘 되고 있고, 그래서 요것도 가이던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나이티드는. 그래서 항공주들이 지금 실적이 몇개 나오는데 여기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캐시 번 레이트를 실적 발표할 때 보시면 돼요. 캐시 번 레이트. 그래서 하루에 얼마만큼 돈을 태우고 있는지, 그 태우고 있는 돈, 자금, 규모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지 그걸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스틸 다이내믹스가 있고, 크라운 쭉쭉쭉 있어요. 그쵸? 뭐 지온 뱅크 코퍼레이션 해서. 그 다음에 크게 뭐 주목해 볼 만한 종목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화요일 날 장전에 자, 존슨앤존슨. 자, 얀센이죠, 얀센. 그래서 이번에 한방 맞는 그 백신, 그 혈전 좀 이슈가 나와서 이거는 다들 주목하고 있을 거예요. 그 어닝 콜 부분을. 그래서 요거 혈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재개가 될 것인지. 근데 제 생각에는 그 얀센 백신이 지금 잠시 그 투약하는 거에서 잠시 이제 미국에서는 멈췄는데,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이거 재개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문제가 생긴 그 비율이 워낙 적기 때문에 그 리스크 리워드를 따졌을 때는 리워드가 훨씬 크다. 그래서 아마 요거는 다시 재개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P&G 뭐 다들 아시는 거죠. P&G, 프록터 앤 갬블. 요것도 괜찮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에버트가 있고 럭힌 마틴. 다뭐 연관성이 있죠, 그렇죠? 럭힌 마틴도 갖고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허그라고 하죠, 이거를 허그, 허그, 할리 데이비슨. 요게 굉장히 그좀 타격을 많이 받았어요. 코비드도 터지면서 소비도 확 줄고 하면서 타격을 받았는데 이게 어떤 회복 그 스토리를 좀 보여줄지 이것도 한번 재밌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담배, 필립 모리스가 있고, 그다음에 뭐 저기 뉴 오리엔탈 뭐 이런 회사가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트래블러스가 있고, 그다음에 뭐 코멘카, 키뱅크. 그다음에 이제 이게 스테이 앳홈 플레이 종목이죠, 넷플릭스. 네, 팽 종목 중 하나예요. 넷플릭스 실적이 이제 과연 가입자가 얼마나 늘었는지 그런 게또 중요하겠죠. 그리고 캐시 온 핸드, 그러니까 지난 분기에는 캐시 플로우가
플러스가 됐기 때문에 실적 발표하고 확 올랐다가 다시 쭉 좀 내려왔죠. 그래서 그게 이번에도 이번 분기에도 이 캐시플로우가 얼마나 좋은지 한번 지켜보자고요. 캐시플로우가 또 좋게 나오면은 또 나름 시장에서 보상해 주겠죠. 그쵸? 네. 그 다음에 인튜이티브가 있고 실버게이트, CSX, 테넷 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인터랙티브 브로커스 요것도 좀 들여다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랙티브 브로커스 그 다음 K12는 이건 모르겠어요. 뭔지 에드워즈가 있고 그 다음 포레스타 그 다음 유니티드 이렇게 있습니다. 뭐 별거 없어요. 그 다음에 수요일날 보면은 보라이즌 요거는 5G 관련된 거죠. 요거는 뭐 배당금도 잘 주고 그래서 5G 그 롤아웃 자체가 얼만큼 잘 되고 있는지 요게 좀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 중요한 게 ASML. 야 요거는 이 반도체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회사입니다. ASML. 그래서 요게 워낙 좀 쇼티지가 났기 때문에 쇼티지의 뭐 원인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은 또 ASML이 또 공급할 수 있는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ASML의 그 뭐 램프업 플랜이나 이런 거 어닝 콜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ASML을 요것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5G 관련된 뭐 에릭슨도 있을 거고 옛날에 잘 나갔었죠, 그렇죠? 그다음 넥스트 에라 에너지 자 굉장히 핫한 종목들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헬리버튼은 그 에너지 플레이죠. 오일 관련된 그다음에 앤썸 나스닥 나스닥 잘 나올까요 이번에? 나스닥 근데 나스닥이 IPO 이런 게 많아야 그 플러스가 되는 건데 IPO가 많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스펙은 많았었는데 근데 최근에 또 코인베이스 그 상장도 나스닥에서 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4월 달에 했기 때문에 이거는 다음 분기 실적에 그 결과가 나오겠죠. 네, First Horizon 있고 Next Era Energy Partners가 있어요. 또 Partners 이거하고는 또 조금 다릅니다. 그 다음에 Baker Hughes 자 에너지 관련된 회사죠. 그 다음에 이 Lam Research 자 이것도 또 이런 종류 좋아하시는 분 Lockheed Martin도 좋아하시고 또 이거 좋아하시는 분 또 Lam Research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이것도 재밌는 실적이 나오지 않겠나 싶고요. 네, Chipotle 자 브리토로 굉장히 유명한 멕시칸 큐진이죠. Chipotle가 실적이 잘 나와야 돼요. 왜냐면은 이제 시장에서는 치폴레에 대한 그 뭐랄까 기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치폴레 요거 그다음에 크라운 캐슬 자 크라운 캐슬은 요거는 부동산 관련된 리얼리스테이트 관련된 회사입니다. 프로로지스랑 비슷하게 그다음에 이거는 이거 킨들 몰건이가 킨들 몰건이 있고 요것도 중요해요. 킨들 몰건은 그다음에 월풀 자 월풀 뭐 냉장고도 만들고 세탁기도 만들고 이런 회사죠. 그죠? 백색가전 예전에 제가 작년에 실적 시즌 때 월풀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한 거의 그게 한 6, 7개월 전인 것 같아요. 괜찮게 나오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근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그때 월풀 제가 언급했는데 그때도 잘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스피릿 에어라인스 자 이거는 저가 항공인데 실적 굉장히 잘 나올 거예요. 그는 왜냐면은 저기 뭐죠 경제 리오프닝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거를 타고 이동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갬블링 관련된 회사죠. 라스베가스 샌즈 요거는 그 퀘스천 마크예요. 어떻게 될지 그 다음에 디스커버 파이낸스 서비스 이런 회사도 있다라는 거 알려드립니다. 예전에 디스커버 관련해서 거의 1년 전에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디스커버 파이낸스 이것도 한번 뭐 그 관심 있으면 뭐 들여다보는 것도 괜찮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이후로 굉장히 많이 오른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슬립 넘버 요게 슬립 넘버 뭔지 모르겠어요. 요게 베개 만드는 회사인가 뭐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셀림이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 다음에 클립스 이건 클리블랜드 클립스라고 또 이것도 좀 그 잘 관심 안 못 받는 회사인데 이런 회사도 있다. 그리고 AT&T 자 HBO Max를 보유하고 있는 AT&T죠. 이거는 AT&T 같은 경우는 이제 잘 아시겠지만 배당주로
보통 투자하는 종목 중 하나예요. 왜냐하면 배당을 많이 주기 때문에 대신에 주가는 그냥 횡보합니다. 어디 뭐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리더라도 다시 또 올라와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배당주로 공략하는 종목이다, AT&T. 근데 그 HBO Max가 지금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그래서 HBO Max의 earning, 거기서 나오는 매출, profit 이런 게 얼만큼 AT&T 전체적인 밸런스 시트에 개선을 하고 있는지, 얼만큼 도움을 주고 있는지 이런 게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AT&T는 부채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타임 워너 그룹을 인수를 하면서 엄청난 부채를 안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아메리칸 에어라인, 여기도 항공 나옵니다. 그쵸? 아메리칸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스피릿도 있고, 그 다음에 어디 있었죠? 못 찾지? 어디 있었는데, 여기 앞에. 그쵸? 하여튼 뭐 있었어요, 어디에. 그 다음에 D.R. 홀튼, 그쵸? D.R. 홀튼은 그뭐 이쪽이죠? 뭐 이렇게 부동산 쪽이죠. 이렇게 뭐 짓고 하는 거. 그다음에 뉴콜, 이것도 국내에서는 잘 모르시는데 뉴콜도 굉장히 좀 거래가 많이 되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요즘. 그다음에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 자, 요거는 스피릿처럼 이거 티커가 러브거든요. 러브. 러브. 근데 사우스웨스트는 주로 이제 미국 내 국내선만 주로 하는 항공이기 때문에 실적이 괜찮게 나오지 않겠나 싶어요. 그 다음에 다우 잉크. 네, 다우는 워낙 그 옛날 가치주기 때문에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 다음에 트랙터 서플라이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 마감 후에 목요일 날 스냅, 요거는 뭐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뭐 이런 거하고 같은 카테고리에 들어가죠, 그렇죠? 소셜 플랫폼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똑같이 요즘 이제 광고주들한테 광고를 많이 받았다면은 광고 수입이 엄청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인텔. 자, 인텔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그제 기억으로는 2, 3주 전에 인텔이 preliminary earnings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숫자를 우리는 예상을 한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텔의 실적은 대충은 시장에서는 어떻게 나올지 다 알고 있습니다. 네. 뭐 그래서 여기서 숫자보다는 인텔이 이제 어닝 콜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그 7나노미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로드맵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게좀 중요하겠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샘 애덤스, 요거는 맥주죠, 그렇죠? 새뮤얼 애덤스. 그다음 머텔은 뭐예요? 장난감 회사잖아요, 그렇죠? 그 바비 인형이 가장 유명하죠. 이제 머텔이 생각보다 잘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머텔이. 그래서 머텔을 볼 때는 여기도 서플라이 체인, 그러니까 물류 쪽이 어떻게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요것도 들여다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셀레네스가 있고 시게이트, 이거 옛날부터 하드 만드는 회사죠. 웨스틴 디지털하고. 네, 스케쳐스. 스케쳐스는 약간 그 보면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신어요. 이게 뭐좀 가볍고 좀 편하기 때문에 스케쳐스가 있고, 그다음에 SVB 파이낸셜 그룹이 있고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금요일 날 슬럼버제이. 자, 슬럼버제이는 똑같이 여기 할리버튼하고 경쟁업체예요, 그렇죠? 슬럼버제이 오일 관련 회사고, 그다음 아메리칸 엑스프레스. 자, 요거는 신용카드 회사인데 아메리칸 엑스프레스는 약간 이 뭐랄까 여행업이 잘 되는 신용카드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접근하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허니웰, 요거는 이제 허니웰 같은 경우는 빌딩에 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뭐 공조 장치 뭐 이런 거 만드는 회사니까 요게 뭐잘 될지 어떻게 뭐 실적이 잘 나올지는 뭐 지켜봐야겠죠. 그다음에 오토리브는 제가 알기로는 그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 안전 용품 뭐 이런 거를 만드는 회사인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안전 용품이라고 하면 뭐 시트벨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에어백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무슨 센서가 될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킴벌리 클럭, 요거는 뭐예요? 킴벌리 클럭. 이건 뭐 화장지, 그다음에 뭐
그 아가들 그 뭐죠? 저기 기저귀 이런 거 만드는 회사죠, 그렇죠? 그다음에 리전스, 그다음에 에즈라는 회사가 또 있어요. 에즈 이런 회사도 있고, 젠텍스 이렇게 있습니다. 퍼스트 하와이안 뱅크, 사우스사이드. 자, 이렇게 보면은 자, 여기서 한번 재밌게 한번 짝짝 한번 뭐 표시를 해볼까요? 클립스하고 그 다음에 뉴콜, 그 다음에 에즈, 그 다음에 스틸 다이내믹스. 요 네 개는 한번 잘 지켜보세요. 왜냐면은 요네 개는 결국 그 인프라하고도 연관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리오프닝하고도 연관이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원래 사랑을 못 받던 이런 종목들인데, 그 원자재 이런 거 관련된 회사들이거든요. 스틸 다이내믹스, 클리블랜드 클립스라고 해요, 이거는. 그다음에 뉴콜, 그다음에 여기도 있구나. 요거 제가 빼먹었네. 요거가 이건 뭐지? 깨알 같은 것인데, 요게 프리포트 맥모렌이에요. 프리포트 맥모렌. 요것도 다 비슷한 카테고리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렇게 보시면 얘네들이 다 비슷한 섹터에 있구나 이런 걸좀알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ASML 아까 얘기를 했고, 월풀이 의외로 또 실적이 잘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자, 작년 7, 8월 전, 7개월, 8개월 전에 그때도 월풀 괜찮게 나오지 않겠나 했는데, 이번에도 괜찮게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가이던스도 잘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쵸? 이거 보면은 뭐가 있을까? 하여튼 뭐 그래요. 다음 주는 이걸 보면은 진짜 굉장히 핫한 한 주가 될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다음 주 지나고 그 다음 주도 굉장히 핫합니다. 예. 그래서 아마 그 다음 주에 기술주들이 많이 몰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또 이날 튜스데이 이날 또 애플 이벤트 있죠? 애플 이벤트도 이때 있습니다. 화요일 날. 네, 화요일 날또 이런 쟁쟁한 업체들이 또 실적 발표하고. 하여튼 다음 주도 굉장히 좀 바쁜 한 주가 될것 같습니다. 그럼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